아이고야. 마라로 이행시 해보세요. 마. 마, 앉아라. 라. 라면 길이 와라. 안 지나가세요. 오, 뜨거워. 뜨거워? 아, 이거 왜 이렇게 커? 풀토핑. 오우, 야, 두통이 나왔어. 미쳤다. 와, 이거 사장님 이거 하면 이 새끼들 또 어디서 유튜브 봤네. 야, 통이 예전에 통이 찌그러졌어. 와. 야, 다른 통 하나 가져올까? 그니까 이거 얼마나 무거웠으면 이 위에 것 때문에 눌렸어. 아주 딱인 걸 찾았쥬. 소스도 있네요. 어때, 이건 작을까? 작겠는데. 아니, 요건 들어갈 것 같은데 두 개 다는 안 들어갈 것 같아. 한번 해보죠. 해보자. 와,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다 흘리는 거 아니냐? 너 할 수 있어. 흘리면 개찐따, 중신. 오늘은 마라탕 풀토핑. 이야, 우와. 이거 신라면 맵기거든요? 네. 이야, 우와. 우와. 아니, 양이 이렇게 많다고? 와, 이거 다 들어갈까?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되지. 김정은이 하지, 바보야. 우와, 다리 개 얇다. 와, 다리 개 얇고. 와, 꼬버로 개 맛있겠다. 야, 이거 양 진짜 많다. 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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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 아, 국물 부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되지. 박경범 되지. 우와, 딱 맞아. 우와. 아, 고수 향 개좋다. 와, 고수에서 임요한의 냄새가 나네요. 마라탕 풀토핑! 근데 심지어 저 이거 풀토핑 타협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너무 과하다 싶어가지고 한 두 개 뺐죠? 제대로 찍고 있는 거 맞아요? 아, 당신 찍으세요! 알겠습니다. 와, 아이폰 죽인다. 지금 녹화 안 하시고 계신데요? 코바로우도 찍어주셔야 돼요. 네. 꼬박꼬박 꼬바로우. 너 왜 나 따라하냐고 지금.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라탕 풀토핑입니다. 좋습니다. 꼬바로우까지 추가했습니다. 같이 연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약간 로망이죠? 로망이면서도 요즘 마라탕 엄청 인기가 많은 거 아시죠? 저 마라탕 요즘이에요? 마라탕 인기 많은 게? 마라탕 인기가 이거 한 번 훅 하고 갈 줄 알았어. 죽질 않네. 마라탕 왜 이렇게 좋아할까 사람들? 솔직히 그거 의문입니다. 나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 좋은데 이렇게까지 좋아야 되나? 제 여자친구도 막 일주일에 한 번은 먹어줘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원래 원탑이 치킨이잖아요. 근데 마라탕이 이겼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거의 비등하지 않나. 그렇지 않아? 모르겠어. 저는 사실 마라탕을 그리 즐겨 먹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향이 좀 세고 그래서 나한테 좀 매워가지고. 마라탕 나도 안 시켜 먹어.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마라탕. 저는 이게 옛날에는 여자들만 좋아하는, 여성분들만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아니더라. 뭐 음식이 남녀를 가리나요? 성향에 따라서 또 나뉠 수 있지 않나. 그게 차별은 아니잖아요. 구분이잖아요. 얌마. 우린 다 하나입니다. 좀 먹다가 고수를 넣어서 먹죠. 저희가 고수도 추가했거든요. 아, 집게 좀 주시겠어요, 근데? 립스틱 집게 바르고. 내 레파토리를 본인이 지금 그대로 다 따라하고 있어요. 저 혹시 당신의 롤모델인가요? 아니요. 마라탕 최근에 먹은 적 언제예요? 한 2년? 제가 기억나는 게 진짜 뻥 아니고요. 옛날에 보이즈 빌리지에서 중국 음식만 먹고 살기인가? 마라 음식만 먹고 살기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사람 안 만나요? 사람 만나 마라탕 안 먹어요? 아, 제가 사람 잘 안 만나요? 시간 재고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시작! 가보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래, 이 맛이었어, 마라탕은. 맛있죠? 마라탕은 막상 먹으면 맛있거든? 어. 근데 나는 주문에는 손이 잘 안 가더라고. 근데 막상 먹으면 맛있어요. 먹을 때마다 새로운 맛이야. 익숙한 맛이 아니지 않아?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 미국 음식 들어온다 하면은 그 맛이 어떤 맛은 아니에요. 뭐 튀김맛, 뭐 매운맛, 짠맛, 단맛이 좀 더 배율이 달라지는 그런 느낌인데 마라는 장르 자체가 처음이었어. 우리 언제부터 마라를 이렇게 좋아했을까?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저희 라이브에 들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아, 네. 지금 채팅 뜨겁게 올라오는데 한번 읽어봐주세요. 범영, 저도 라이브 스트리밍 하고 싶은데 인터넷이 너무 느리네요. 인터넷 못 쓰세요?
아직도 몰라? 아정당? 인터넷이랑 정수, 약정 끝났는데 그대로 두면 최대 77만원이나 손해인데 당장 바꾸셔야죠. 어디서? 매월 만명 이상이 신규 가입하는 국내 인터넷 가입 아전멘탈 부문 가입자 수 1위 대리점 아정당에서 쓰던 요금에 새 제품으로 바꾸고 지원금까지 챙길 수 있는데 놓치면 안 되겠죠? 인터넷 TV는 최대 47만원, 정수기 하나만 바꿔도 최대 30만원으로 모두 하면 최대 77만원까지 설치당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정당이 16만 유튜브에서는 구독만 해도 100만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 증정 멘트도 진행 중이네. 꼭 참여해보세요. 휴대폰이나 알뜰폰도 약정 없이 쓰던 번호 그대로 가입 가능한 건 아무 비밀 365일 연중 무휴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꽤 이제 역사가 있는 건데 제가 사실 마라 열풍이 불기 전에 마라를 먹었습니다. 어디서요? 제 그 아내 형님 중에 창수형이라고 아시죠?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이 중국 음식을 진짜 좋아해요. 짜장면, 짬뽕, 탕수육이 아니라 진짜 중국 음식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관악구에 같이 살잖아요. 옆쪽에 그 대리 대림동? 가까이 있어. 그래서 그 형님이 니 말 안 하? 물어보는 거야. 알 리가 있습니까? 대구 촌놈이. 뭔데요? 모르는데요 했지. 따라왔나? 하고 갔죠. 대림동 가봤어요? 분위기가 한국 분위기는 아니죠. 길거리 가면은 한국 간판도 잘 없고 거의 중국어 기본이고 한국은 밑에 약간 LA타운 같은 느낌처럼 그냥 그렇게 쫙 들어가. 근데 좀 허름한 가게야. 진짜 1층에. 딱 들어가 사람도 없어. 플라스틱 바구니에 음식을 담으면 알아서 준대. 그 방식으로. 그게 한 5, 6, 한 7, 8년 전인 거야. 아, 완전 초창기 때 갔구나, 그럼. 응. 갔는데 맛이 오묘해요. 꺼버로랑 같이 먹었거든요. 그니까 맛이 오묘해. 이게 맛이 없다고 하기도 그렇고 맛이 있다고 하기도 그렇고 진짜 생전 처음 보는 카테고리였으니까. 그래서 약간 계속 땡기는 맛이긴 해요. 마라탕이. 창수에 막 땀, 여름이었거든. 땀 뻘뻘리면서 와 지게 내가 찐이다 하면서 맛있다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나 대림동 예전에 큐랑 갔었어. 왜? 그 영상 찍으러. 무서워서 데리고 갔어요? 응. 본토의 맛을 한번 느껴보자. 그래서 갔는데 와 진짜 무섭더라고. 그거만 딱 먹고 왔어. 그냥 촬영은 해야 되니까 먹디 딱 먹고 바로 나왔어. 뭐 즐기고 그래서 그 윤명기도 약간 쫄아가지고 큐가 등치가 못하기로 유명하거든요. 큐가 쫄면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쫄아요. 여기 맛있다 이제. 맛있죠? 저희가 원래 이렇게 기본 마라탕에 꼬바로 세트가 22,500원인가? 그랬는데 이거를 막 토핑을 다 추가해서 한 50,000원 됐습니다. 거의 두 배가 됐죠. 전 사실 사장님이 전화 올 줄 알았어. 이거 주문 딱 받아 할 줄 알았는데 안 온 거 봤으면 이렇게 시켜먹는 사람이 많나 봐. 꽤 있나 봐. 여기 아마 어묵볼? 어묵볼? 어묵볼. 나는 처음에 마라탕 처음 먹을 때는 여기 뭐 들어가는지도 몰랐어. 뭐 두부 종류가 엄청 많잖아. 맞아. 이것도 두부예요. 어. 이건 유부 두부인가? 두부 넣고 막 소세지 넣고 새우도 넣고 막 오만 거 다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마라탕집을 가면 진짜 막 꼬치로 이렇게 가져오잖아. 꼬치 개당 얼마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무게제잖아 무게. 네. 무게제일 때 물 잘 빼야 되는 거 아시죠? 그 무게제일 때 물을 빼는 건 애초에 재료에서 물기를 제거하고 넣어야 돼. 이해했어? 네. 그래. 고수를 넣어주는 게 원래 오리지널 본토 스타일인가? 그게 아마 고수들이 아마 그렇게 많이 먹죠. 고수를 넣어서 한번. 고수는 나 원래 태국 음식 먹을 때 먹어봤어. 어때요 맛이? 여기 마라탕 맛이 어때요? 오케이 설명이 됐어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비염이에요. 네. 제가 입에 뭘 놓고 있으면 숨을 못 쉬어요. 코가 막혔으니까 입으로 숨쉬어야 되는데 뭐 씹을 때 말 걸지 마세요. 숨도 못 쉬는데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저 그거 뒤식사예요. 알겠습니다. 저 오늘 닥치고 먹기만 하겠습니다. 좀 연하네요. 아까 제가 좀 덜 매운 맛 시켰는지. 이거 좀 더 넣어도 돼, 고추기름. 좀 넣을까? 아니. 지금 괜찮아? 후회해요. 넣어볼래? 너 좀 강하냐? 근데 나 지금 안 매워요. I'm fine. 에요. 도전하자. 와, 시뻘개져. 우와, 시뻘개졌어. 뭐 시뻘개져. 가운데 넣어가지고 티도 안 나는데. 가운데가 시뻘개졌잖아. 미친놈이다, 허언증. 원래 마라탕에서 어떤 토핑 제일 좋아해? 소세지요. 소세지? 아 근데 맛있어. 베너스 맛있어. 근데 창수형은 그거 너무 욕해. 왜? 창수형은 근본 팔아서 고기만 넣어? 아니 야채를 엄청 넣어요. 두부랑 야채. 면도 많이 안 넣고요. 중국 당면 진짜 맛있는데. 중국 당면? 응. 너는 근데 너무 커서 별로예요. 저는 중국 당면 좋아합니다. 왜요? 그 식감이 좋잖아. 나는 그게 좀 짜증나요. 왜요? 그냥 당면이랑 식감이 좀 다르지 않아? 그래서 좋은데?
그러니까 단순히 두께가 두껍다가 아니지 않아요? 나만 그런 거야? 더 쫀득쫀득해. 이거 중국 당면은 중국 당면이지만 면의 느낌이 아니지. 그치? 약간 그거 알아요? 뭘요? 뭔지 얘기도 안 해줬는데. 옛날 문방구에 가면 테이프감 알아요? 아, 저는 이거 진짜 싫었거든요? 음식 같은데 음식 같지 않은 느낌. 그건 불량한 거죠. 어? 근데 얘가 그 업그레이드 버전 같아요. 싫어할 수도 있죠. 식감이 좀 평범하진 않으니까. 과하다. 과유불급이란 말 아시죠? 또 중국 음식이니까 사자성어로다가 과유불급. 저도 꼬바로. 꼬바로 좋아합니다. 야, 이거 꼬바로 맛있다. 어우, 국물 좋다. 제가 아까 전에 대림동 가서 한번 마라탕 먹었다고 했잖아요. 아, 고추기름 말 좀 계속 해야 될까요? 예, 대림동이요? 네, 그래서 제가 대림동을 그 이후에 한번 생각이 좀 나더라고. 야, 이거 가게에서 무게 좀 만 원이야. 건들 다 가지고 가네? 아니야. 근데 그렇게 먹어야 돼. 그렇게 먹어. 근데 그때 좀 대림동을 다시 가기 싫었어요. 왜냐면 그게 그 미디어에서 대림동 안 좋은 얘기들 있죠. 그때 한창 그때 아니야? 범죄도시? 아, 막 그러면서 이제 대림동의 인식이 사회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거의 퇴출돼야 된다라는 인식이 거의 진짜 무성동네라는 막 그런 게 있을 때 뭐 실제 뭐 사건들도 몇 개 나오고 했었을 거야. 막 과거 사건이 다시 나오고 그래도 아마 보여지면 그 촬영 때문일 거예요. 큐란가 아마 그럴 거야. 왜 약간 우린 큐란가? 큐가 제일 크잖아. 그날따라 기분이 좀 이상해. 대림동을 가기가 싫어. 유난히 더 싫어. 딱 입구에 갔는데 그 대림동 골목이 딱 있어. 100m, 200m 정도 되는 메인 골목 아시죠? 그 양쪽 끝에 경찰들이 서 있는 거야. 거의 길을 막다시피 하면서. 마치 누군가를 잡기 위한 포위 작전처럼?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날 포위까지는 아니고 집중 이제 단속을 하고 있다. 약간 이런 걸 보여주는 느낌. 한 대여섯 명 일로 서 있는 거야. 너무 가야 싫은 거야. 무섭지. 근데 가야지, 일인데. 죄송한데 저희가 혹시 뭐 전쟁 기자예요? 언론사예요? 그래서 갔어요, 안 갔어요? 아, 갔죠. 그날 갔죠. 그때 이후로는 안 갔죠, 요즘. 뭐,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미디어에 제 경험상 그랬다. 그런 적이 있었다. 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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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두부잖아. 유명한 짤이 있죠. 이거 뭐야? 부주. 부주가 뭐야? 두부. 두부가 뭐야? 부주. 그 짤 모르세요? 나한테 물어봐 주세요. 그게 뭐야? 부주. 현지인이잖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마라탕의 매력은 뭘까? 마라탕은 토핑을 진짜 이렇게 많이 때려 먹고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 토핑 건져 먹는 맛이고 국물도 약간 땡기는 맛이야. 그래서 뭔가 계속 그냥 생각나는 맛? 근데 나는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나한테는 별로.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 나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매력을 느끼시겠죠? 그 마라탕에는 한창 허거. 허거 아시죠? 허거 알죠. 허거 드셔봤어요? 좋아요, 허거? 마라탕이랑 비슷한 것 같아, 그것도. 허거를 먹을 바에는 그냥 채선당 샤브샤브를 먹고요. 마라탕을 먹을 바에는 부대찌개를 먹는 타입이죠, 저는. 맛있는데 항상 한식이 이겨. 내 입맛에 맞는 게 있다. 짜장, 짬뽕 싸우면 난 항상 짜장이 이기거든? 아, 그렇다고 짬뽕을 싫어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 그렇지. 근데 나 진짜 오랜만에 먹잖아. 좀 덜 난다, 마라 향이. 요즘 많이 대중화됐죠. 너무 세면은 사실 호불호가 갈리니까 좀 이렇게 레벨 다운을 시킨 것 같아. 괜찮은데? 마라 향 자체가 덜 난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싫어할 거야. 마라 향 들라서. 그럴 수 있지. 창수형 싫은 거. 마라는 막 그냥 먹자마자 그냥 코를 창수형 그때 중국 유학소 갔다 왔거든요. 마라 때문에? 아, 그건 아니고요. 저랑 처음에 같이 살다가 중국 간다고 해가지고 중국 음식을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미식가들은 중국 음식을 엄청 좋아하잖아. 높게 평가하잖아. 중국이 워낙 사내 진미가 많으니까. 와이프 친구분들이 한 번씩 오면은 마라탕을 먹어요. 입가심으로. 이제 뭐 술이나 이런 거 안 주고 많이 먹고 마라탕 얼큰하니까 뭐 처음에 치킨, 떡볶이 이렇게 이제 보편 여행 거 먹어. 근데 이제 좀 술 좀 먹다 보면은 늦게 되면은 좀 약간 출출해지잖아요. 얼큰한 거? 일단 마라탕을 딱 먹지. 마라탕이 술이랑 먹기에도 참 좋은 음식입니다. 국물이 또 갈갈하게 막 갈갈하고 기름지고 토핑 건져 먹을 거 많고 이런 데는 이제 금문고량주 같은 거 딱 하나 먹으면 맛이 달라요? 글쎄요, 전 맨날 취해서 먹어 잘 모르겠네요. 원래 그거는 내 돈으로 먹기 아깝거든. 아. 그래서 형들이 좀 취해야 사줘요. 그럼 형들이 취했는데 난 안 취했겠어? 맨정신은 사줄 수 없는 게 뭐. 근데 이건 저는 그냥 궁금한 거거든요. 그 금문고량주랑 그 미국의 금문교 있잖아요. 연관이 있어요? 없을걸요? 하나도 없어요? 네. 금문교는 금생 그거라서 금문교였나? 금문교도 한자식으로 했을 때 금문교인 거지. 아, 그렇죠, 그렇죠. 미국 애들이 헤이 헤이 룩앳 금문교 룩앳
그러지 않잖아요. 골든브릿지 아닌가? 그게? 몰라 나는. 샌프란시스코 아닙니까? 몰라 나. 오늘도 무지를 뽐내고 있네요. 사실 금봉고량주는 좀 비싸고 원래는 연태 찡따오죠. 김상이 연태 고량주랑 맥주 먹어주기 전에는 고량주에 대한 인상은 뭐였냐면 싸구려. 어릴 때 그 빨간 고량주밖에 못 봐서. 그거는 전문용어로 빼갈이라고 하죠. 그밖에 못 봤어요. 거기서부터 비싼 거는 그냥 그게 더 지독한 약간 소주 계열인 줄 알았어. 소주도 술 안 좋아하는 사람들 정말 싫어하잖아 맛이. 그 이상한 맛에 중독이 돼서 비싼 건가? 아 연태는 아니더라. 연태 연태고량주가 딱 적당한 것 같아.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고 중금시랑 진짜 잘 어울려. 야 근데 마라탕 맛있겠는데 잘 먹네 우리? 맛있다. 여자친구 항상 저한테 마라탕 먹자고 하면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는 내가 안 먹어주니까 친구들이랑 먹어. 그치. 아 약간 반성하게 되네요. 막상 먹으니 맛있다. 너는 팀마스 활동하면서 많은 걸 깨달아. 넌 디저트를 싫어한다고 말하지만 주면 잘 먹는다. 나 어제 카페 가가지고 휘당시에를 사 먹었다. 원래 안 먹거든 그런 거. 솔티드 무슨 뭐 먹었는데 아 맛있더라고. 그 메뉴의 목적 자체를 무조건 맛을 내기 위한 메뉴잖아. 첫 번째 무조건 맛있는 빵.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휘당시에를 한 요만하잖아요. 휘당시에 이만하게 식빵처럼 만들었으면 좋겠어. 왜요? 그럼 많이 먹게. 그런 걸 개발하는 거 어때? 와이프한테 한번 얘기해봐. 제 와이프야? 휘장치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한 8구역으로 나눠. 그래서 맛이 다 다른 거야. 옛날 우리 아버지가 맨날 술 취하면 사오던 그 삼색 아이스크림처럼 그렇게 만들면 대박 날 것 같잖아. 레인보우 휘낭시 이름을 딱 해가지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작아서도 맛있는 음식 있잖아. 요거는 풀토핑이라서 맛있고 약간 폭력적으로 맛있는 게 있고 초콜릿 이런 거는 딱 그 사이즈여서 맛있다. 낱개로 딱 했을 때 맛있는 음식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리 있다. 또 막상 휘낭시에가 막 파운드케이크만 하면 또 맛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 대왕교자 먹었죠 우리 일본 가서. 아 그거 졸라 맛없어요. 그게 밸런스가 다 깨져. 피는 이만하고 피가 이만해. 그 피 밑으로는 고기밖에 안 나와 이제. 그거는 정말 야, 먹고 뒤져라. 뒤져라 샷이야. 뒤져라 샷. 작게 먹어야 맛있는 음식. 사탕. 알사탕. 눈알 사탕인데 그 알이 사람 눈알 만하니까 먹을 만하지. 사람 눈알보다도 작지. 코끼리 눈알 만해 봐. 못 먹어 그럼. 여기서. 근데 반대로 양을 많이 해야 맛있는 거. 이런 거. 아 풀토핑. 감자탕 같은 거. 그런 거 좀 푸짐하게 먹어야 맛있어. 아, 그래 맛있어. 뼈찜. 그리고 뼈 하나 있으면 이거 먹는 맛도 안 된다고요. 생각해봐. 감자탕을 간식처럼 종이컵에 뼈 한 조각 이렇게 팔아. 대주 대주. So sweet. Thank you. 감자탕을 도시락처럼 판다고? 도시락도 아니야. 떡볶이 팔듯이 종이컵에. 그럼 맛없죠. 뼈 한 조각 2,500원. 화납니다. 뭔가 잔치음식 같이 좀 커야 돼. 예를 들어 잡채. 잡채 한 끼 먹으려고 한 접시만 해? 맛없어요. 모듬전? 계속 꿀쳐야 맛있다고요. 그래야 몇 개 쭈서 먹지. 그래 그런 것들이 확실히 있긴 있다. 이거 좋아하세요? 건두부? 나 좋아해. 난 처음에 이게 뭔가 싶었다. 무슨 뭐 가죽인 줄 알았어? 해산물인가?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약간 쫄깃한데 오돌토돌하게 있잖아. 그래서 난 처음에는 중국 음식 하면 워낙 이제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니까 마라탕 처음 먹을 때 이게 들어가서 아 진짜 이거는 모르고 먹는 상태니까 약간 좀 무서운 거야. 먹었는데 혹시 막 박쥐 가죽 이런 거면 어떡하지? 근데 두부라고 하니까 맛있더라. 난 건두부 이거 진짜 좋아해서 전 또 양꼬치도 잘 안 먹어요. 왜요? 아 양꼬치는 맛있는데 저는 술을 곁들이니까 항상 먹다 보면 항상 삐쩍 말라있어. 술 먹다 보면 사실 얘기하다 보면 계속 돌아가잖아. 그래서 그냥 잘 안 먹게 되는? 그럼 양꼬치집 가서 요리파? 그래서 하려던 얘기가 난 거기에서 경장육수라는 걸 굉장히 좋아해. 건두부에 얇은 고기에 그 양념된 거 이렇게 해서 싸먹는 거 오이랑 해서 청경채랑 같이 나오는 거 난 그거 진짜 좋아해요. 그거랑 꿔바로 이렇게 시키면 야 그날 뭐 이모 연대고랑 이제 다 꺼내오소. 다 꺼내오소. 그냥 먹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옥수수 국수. 아 온면. 온면. 아 창수형이 온면 진짜 좋아했는데 너는 중국집 말고 창수형 보고 싶냐. 창수형이 양꼬치도 많이 데려가줬어. 양꼬치집을? 그 형이 먹는 거에 돈을 안 아껴요. 창수형이 맨날 사줬어? 많이 사줬어. 아 동네에 그런 형 있으면 진짜 좋은데. 그럼 꼭 엔딩이 온면으로 끝나. 그게 딱 좋아. 양꼬치집 가서 온면 꼭 먹고 그 형이 요리를 또 좋아해. 가지볶음 아니죠. 나는 가지가 그렇게 맛있는 음식인지 몰랐어. 양꼬치집 가면 사이드 메뉴로 야채를 이용한 요리가 되게 많은 거 아시죠? 네, 맞아요. 은근히 고기 요리보다 야채 요리가 많아. 내가 시킨 건 맛있다. 야, 어떻게 야채 이렇게 포인트가 이렇게 먹지? 그것도 좋아했어요. 토달복. 토마토 달걀볶음. 그것도 부드러워가지고
그리고 둘이 또 숙취에 좋은 것들이야. 계란이랑 토마토. 그럼 토마토 계속 먹으면 술 먹으면 술 안 지잖아. 아, 그거 계속 먹으면 또 이모! 연대 한 박스 더! 끝났어요. 들어가세요. 안녕! 안녕!